국내에서 한약 재료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 어딜까요?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의 양녕시장입니다. 국내 한약재 거래의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. 이 시장 근처에 한방진흥센터가 있습니다. 바로 옆 경동시장이 최근 MZ세대의 핫플로 자리 잡으면서 한방진흥센터를 찾는 젊은이들도 많은데요. 이곳에서는 약초 입욕제를 활용한 족욕체험과 함께 전통 한방차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이곳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. 이처럼 한방 체험 등의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관광 트렌드의 변화 때문입니다. 관광지 방문보다 개인의 체험을 선호하는 거죠. 특히 이 한약은 중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.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을 찾은 이들의 국적을 보면 일본과 중국, 대만, 싱가포르가 많았습니다. 이 중에서도 일본이 만 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만큼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방 연계 관광 상품 어떨까요? 잘 팔리지 않을까요?